지난 2일 손흥민 선수가 마르세유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는데요.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 선수는 전반 23분 중앙선 근처에서 공중볼을 놓고 다투다 상대 선수 찬셀 은베바의 어깨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쓰러졌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통증을 호소하며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요. 코에서는 피가 나기도 했어요. 얼굴마저 부어오른 손흥민 선수, 더는 뛸 수가 없어서 의료진이 부축을 받으며 경기장을 빠져나갔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다소 어지러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토트넘은 마르세유에 2-1로 승리하며 조 1위로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을 확정했는데요.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 선수는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락커룸에서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토트넘의 호이비에르 선수가 SNS에 올린 사진에는 손흥민 선수가 눈이 퉁퉁 부은 채 살짝 미소 짓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손 선수가 수술을 받게 되면서 카타르 월드컵 출전 여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토트넘은 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골절된 왼쪽 눈 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수술 뒤 구단 의무진과 함께 재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한축구협회는 월드컵 출전 여부는 수술 경과를 지켜본 뒤에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하는 상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럼 이 당첨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지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나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할지도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 중국에서 420억 원 복권에 당첨된 한 남성이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비밀로 하기로 한 사연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중국 난닝시의 한 복권 사무소에 노란 인형탈을 쓴 채 등장한 이 남성. 신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미스터 리라는 가명까지 사용했다고 해요. 그는 복권이 당첨된 건 좋지만 아내와 아이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싶으니 자신을 익명으로 처리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아내와 아이가 당첨 소식을 들으면 현실에 너무 안주해 게을러질 것이 우려돼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10년 넘게 복권을 구매해오다 얼마 전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미스터 리 씨. 당첨금을 수령하기 전 주말 동안에는 호텔에서 꼼짝 않고 머물렀다는데요. 혹여나 밖으로 나갔다가 복권을 잃어버릴까 무서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는 세금을 떼고 330억 원을 수령한 후 약 9억 8천만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계획도 전했습니다. 이어 갑자기 생긴 이 거금을 어떻게 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미스터 리 씨, 참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을 지닌 듯하죠.